싱가포르에서 가장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해변이었다.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세계 10위권의 부국이지만 빈부 격차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서민들은 마음 편히 쉴 곳이 필요하다. 뭔가 열심히 굽고 있는 이 집은 아이의 두 번째 생일을 축하 중이었다. 나도 좀 앉아있다 가도 될지 물었다. 직접 짰다는 라임 주스부터 냅니다. 아이 아버지는 닭을 굽고 삼촌은 연신 나뭇잎에 부채질 중이다. This is very much a Singapore original playboard food and especially prepared right at home and come down here then just do the final tuning. And final tuning is more like on the grilling it and wait until the flavor come out. 고기도 굽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오타도 부채질로 화력을 잘 맞춰줘야 한다는 것. It's hot. Yeah. You have to pull it up and. Yeah, I can speak Malay. That's why. 씹기도 전에 연신 맛있다는 삼촌. 나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묵 맛이야, 어묵 맛. 생선에 좋은 재료로 만든 매콤한 어묵을 숯불에 구운 맛이었다. 담백한 맛이다.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면 이렇게 자리를 빌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파티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이스트 코스트는 정말 마음 편한 휴식처였다.